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롯데와 SSG의 9차전 경기 김수환 박정권 위원 중계로 함께하겠습니다. 1번 윤동희 고승민 중심 타선입니다. 전준호 레이에스 나승엽 선수고요. 6번은 지명타자 정은 1951일 만에 선발 마운드에 올라와 있는 윤성빈 선발 투수입니다. 1번 최지훈, 2번 정준재, 3, 4, 5번은 최정, 에레디아, 박성원 선수고요. 올 시즌 6승 7패 5.03의 ERA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NC와의 3연전에서는 안타 한 개를 기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오늘 첫 타석에서 이어가고 있는 윤동희 선수의 선두타자 안타.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했던 김광현 투앤투에서 빠른 볼이었는데 자 바운드가 튄 사이에 2루까지 들어간 윤동희 선수입니다. 아 스타트 좋네요. 윤동빈이기 때문에 선취점에 대한 의미는 롯데에서는 클 수가 있겠는데요. 맞아요. 하지만 멈쪽에 삼진을 잡아내는 김광현의 첫 아웃카운트입니다. 108삼진 기록을 성공시키는 김광현 역대 20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전시에 원앤투 변하고 가볍게 건드리면서 좌중단은 타! 적시타 될 듯. 그리고 전준의 1루 도전 2루했던 윤동희는 홈까지 들어오면서 적시 1루타 선취점에 기록한 롯데자이언츠 1대0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선수는 매경기 쳐주고 예. 있습니다. 가볍게 변하면서 1루 스킬을 넘어갑니다. 전준우가 3루 돌아와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연속 적시타 한 점을 더 뽑아내는 롯데자이언츠 2대0을 만들고 있습니다. 7년 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1951일 만에 다시 선발 마운드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욱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원앤투에서 예. 역시 빠른 볼 배트가 약간 밀리면서 좌익수 쪽 전준호 열심히 뛰면서 파울정에서 잡아냅니다. 아 집중력 좋습니다. 높은 집중력. 저 정말 긴 시간이고 예. 저는 자 최정이 빠른 볼을 노렸는데 높이 우측에 떠 있습니다. 애매한 타구인데 잡지 못했어요. 라이트쪽에 떨어지면서 빼어서는 자 투아웃의 주자는 일로 에레디아가 초구를 건드렸어요. 이 타구로 좌중간 안타입니다. 스타트를 끊었던 최정은 3루 돌아서 허브로 들어왔습니다. 그 초구를 했던 에레디아가 추격의 적시타를 쏘아올렸습니다. 2대1 추격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윤성빈 선수입니다. 원앤투에서 잘 맞았어요. 오측의 안타. 에레디아 3루 돌아서 천천히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원의 동점 적시타 2대2 빠르게 균형을 맞추는 랜더스입니다. 형이 지켜보고 있는 거 팔꿈치 맞았네요. 1회에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변하고 핫스윙 3진 아웃입니다. 초구부터 역선 다이빙 캐치 성공. 감각적인 수비를 박성원이 보여주면서 이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2회 13번째 공 원앤투에서 경쾌한 소리와 함께 3루간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고승민에게 7구째 승부. 그대가 경쾌한 소리와 함께 5중간을 갈라내는군요. 최하향 득점 윤동희도 3루 돌아서 홈트브 홈에서 셋 2타점 적시타 고승민 2점 더 추가하는 롯데자이언츠가 4대2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카트 시키면서 지금 S존으로 지금 들어오기를 지금 고승민 선수가 만든 거예요. 자 윤성빈 쓰리볼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아 높아요. 스트레이트 볼넷. 원앤원 노렸어요. 이자의 타구는 자익 테이러 펜스를 넘어갔습니다. 이정의 동점 투런포 시즌 세 번째 홈런을 기록하는 이정 선수입니다. 아 오늘 랜더스도 만만치가 않네요. 정말 초반부터 타격전 양상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확실히 이정 선수가 이제 경험이 많은 것이 정확하게 속구에만 타이밍을 맞추고 대처를 했습니다. 예. 1951일 만에 선발 등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홈런 맞은 이후에 볼래. 자, 1951만에 올라왔던 윤성빈의 이 선발 마운드 아쉬움이 짙게 깔리면서 3승에 7.43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최희준 선수가 되겠습니다. 퇴퇴에서 1원 인타구는 3루간 인타! 번틀댄 떴어요! 포수가 잡아냅니다! 정복은 방향을 틀어서 아웃카운트 하나는 굉장히 큽니다. 예. 최정이 돌렸고 이타구는 3루간 인타! 오태곤이 3루 돌아서 역전을 향해 홈을 들어옵니다! 역전적 최타 최정! 경기 흐름을 바로 바꿔놓고 있는 SSG입니다. 5대4 계속된 4번 타자 에레디아 변화구를 강하게 돌렸지만 빗맞으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그리고 우중간의 타구인데요. 우익수가 내려오면서 레이에스가 잡아냅니다. 변화구 격한 소리 함께 도치가 타! 최지현 3도 돌아서 빠른 발걸음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단숨에 비기니 이번 이닝에 넉점을 뽑아내면서 리드를 두 점차로 벌려놓고 있는 SSG를 해뒀습니다. 6대4. 네, 지금 네. 더블 플레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승민 3루 쪽 어머로 막아냈는데 강하게 튕겨나왔던 타구였습니다. 실책으로 기록이 되겠군요. 오늘 전주는 첫 타석에서 적시 1루타 그리고 강하게 돌렸습니다. 중견수! 최준 앞에 떨어진 안타! 발빠르게 고승민 1루 3루에서 공기를 빠졌어! 아, 빠졌어요! 공기를 빠진 사이에 고승민이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타와 실책! 이제 한 점 차까지 추격하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찍어 때렸어요. 원바운드가 컸는데 잡지 못하는군요! 고승민! 지금 이 수비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지금 정준재 원앤원 경쾌하게 돌렸습니다. 이 타구는 고승민 잡아서 1루 아웃. 그 사이에 최지훈은 2루까지 3엔트 풀카운트. 오 몸쪽 볼이에요. 허세! 나이스 볼. 3진 아웃. 변화구를 때렸고 1리간 깊숙한 곳에 나스겸 잡아서 어디? 1회에서 공기를 빠지는군요. 공기를 빠진 사이에 최지훈 득점. 규제나 3루 2루 한 점 더 달아난 SSG 랜더스. 지켜봤는데요. 바깥쪽. 아, 안 울렸어요. 아. 예. 낮은 공. 잘 컨택이 됐는데 우익수 정면. 1승 1패 5.51의 평균 자책점 풀카운트. 이번엔 조금 더 벗어났습니다. 6경기에서 3.00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자 대타는 이제 박지환 선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구를 강하게 돌려서 좌중간 안타입니다. 좌중간 안타. 그리고 최준까지 홈으로 파고들면서 2타점 적시 1루타 대타작전 성공시키는 박지환 선수입니다. 박지환 선수가 정말 대담하고요. 네. 아 기가 막히게 벌렸어요. 우익수 뒤로 넘어갔습니다. 박성환의 솔로 홈런. 시즌 7번째 홈런을 기록하는 박정환 선수입니다. 지금 정우준 선수는 완벽한 커맨드를 했습니다. 변화구를 지금 좌타자 몸쪽으로 완벽하게 커맨드를 했는데 궤적이 컸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스트레이트 볼래 정우준 선수의 투구수가 조금씩 뜰 수도 있어요. 가볍게 밀어낸 타구는 우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에리디아도 두 개 안타를 맞춰냅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3-1 골라내네요.
원앤온라에서 바깥쪽 나가는 볼을 건드렸고 좀 짧아요. 정견수 황성빈이 전력을 내려 잡아냈습니다. 탈루는 말로. 자, 롯데 마운드는 이제 박진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변화구를 밀어냈는데요. 좌익수가 펜선! 아, 넘어갔네요. 넘어갔어요. 한유섬의 솔로포. 자, 지금은 김민석이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 한유섬의 홈런이 나왔습니다. 시즌 17호. 장지훈 선수가 제대 후에 첫 등판을 갖겠습니다. 어떤 대체 자원을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노진혁이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저 지금 타석에서 스태트 볼넷이네요. 네. 네. 중요한 승리가 되겠습니다. 자, 커뮤타으로 먹히면서 노어핏 떴고 투수는 사라졌고 오태곤이 잡아냈습니다. 배트를 들고 있는데 빠르게 돌렸는데 고승민 2루 거쳐 1루까지 들어가면서 경기 종료. 결국 11대5로 SSG가 승리하면서 4연승 성공했던 소식을 전해드리며 중계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